오늘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제가 강의할 때 글쓰기 강의하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다른 것보다. 저서전 쓰기도 하지만 여기 이제 엑기스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의하는 저도 즐겁고 예, 들으시는 분들도 배울 게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특징은 뭐냐면 개념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많아요. 개념. 그러니까 테크닉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념을 알고 접근하면 그 테크닉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바로 접근하면 이제 아주 얕은 잔기술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앞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글쓰기는 이제 문학 쪽에 속하고 어쨌든 뭐 실용 글쓰기라면 문학과는 거리가 좀 있겠지만 거의 문학 쪽으로 비교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인 것 같아요. 기술. 그러니까 그 기술을 알고 접근하면 굉장히 쉽게 터득하고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좀 헛다리만 짚고 이렇게 주변만 맴돌다가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substitution drill이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substitution drill 요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용어는 생소하시죠? 네. 대체. 대체라는 말이고 기술이란 말이에요. 대체하는 기술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활용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생소한 게 아니에요.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글쓰기에다가 적용을 하면 아주 글쓰기도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Substitution drill.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좀 깊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잘 들으시려면 머리를 많이 쓰셔야 돼요. 풀 가동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 이제 개념을 잡아야 돼요. 글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 나는 이런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한다. 각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글을 어떻게 쓰고 싶은가, 어떻게, 방법적인 것도 고민을 하죠. 각자 다. 세 번째는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것인가. 뭐 2번이나 3번이나 비슷한데 잘 쓰는 거, 잘 썼다고 평가받는 거, 그건 어떤 글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잘 쓰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어느 방향으로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가 하고 딱 규결이 되죠. 그래서 실용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 설득하는 글쓰기, 문학적인 글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거는 실용 글쓰기고 네, 흔한 글들 있죠. 그 다음에 논리적 글쓰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 나도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싶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설득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논리가 없이 설득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설득하는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논리가 먼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조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개념이니까. 어떤 글이 좋은 글이라고 우 대표님 어떤 글이 좋은 글이에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언뜻 드는 생각이 우리 어쨌든 사람이 오래된 고정관념이나 관습을 바꾸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사람이 어떤 관점을 바꾸어서 그 사람이 행동하게 하는 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 그 글을 통해서 네. 그 읽는 사람이 행동이 바뀌는 거 뭐,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죠. 행동이 바뀌는 거 그럼 이제 영향력을 주는 거니까 좋은 글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대표님은 어떤 글이 좋은 글이
저는 밑에 있는 것처럼 좀 논리적으로 뭔가 설득력이 있어서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글? 공감 글쓰기. 이렇게 전국 글도 있지만 전국 글은 이제 뭔가를 교육을 받거나 또 내가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글들보다도 내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무래도 저한테는 좋은 글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저자와 독자의 관계가 있으니까 쓰는 사람은 저자고 읽는 사람은 독자잖아요. 독자한테 뭔가를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근데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는 사람은 나는 이런 영향을 독자들한테 주고 싶다 했을 때 그 방향으로 가면 이제 좋은 글이 되는 거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글을 어떻게 쓰고 싶은가? 잘 쓰고 싶다. 근데 잘 쓰는 게 뭐냐?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거냐?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실용적인 글쓰기에서는 의사가 잘 전달되면 되는 거죠. 실용 글쓰기는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글쓰기면 그거는 된 거죠. 100% 만족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뒤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달률이라는 게 있어요. 전달률. 그러니까 저자가 독자한테 전달을 하는데 이게 100%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달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이제 테크닉에 해당되는 거고 또 논리적인 글 설득까지 할 수 있는 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감동까지 줄 수 있는 글이면 A+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감동까지 전달할 수 있는 글 그런 걸 쓰고 싶다. 그럼 잘 쓰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제가 봤을 때는 테크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Substitution Drill이 답이라고 봐요. 테크닉에서만 볼 것 같은데 기술적인 면에서 그게 이제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문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고 노력 중에는 이런 것도 있겠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노력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든 일을 할 때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면서 뭐 수학적인 논리 뭐 논리학적인 논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기르면 글 쓸 때도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거고 제가 글쓰기 강의하면서 우리 수강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쫙 앉아있을 때 제가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사고가 논리적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설거지 할 때 그릇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이 많은 그릇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잡아서 먼저 비누칠을 할 거냐 하는 것도 논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설거지. 아주 쉬운 일. 거기서도 어떤 논리가 적용이 되냐. 딱 봤는데 기름기 묻은 게 있고 밥풀 묻은 게 있고 김치가 묻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제일 나중에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름기 묻은 거를 제일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거. 아, 요것도 논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항상 굴리니까. 아, 이거 다음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해야 된다. 그거 자체가 논리인데 그게 글쓰기에 적용이 되면 굉장히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이제 습관만 잘 붙이면 된다는 거고 글쓰기 메커니즘을 이해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